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새 인형 처분해서 많이 우울한데, 오늘은 뿌리에 집을 만들어 줄 거예요. 다이소에서 옛날에 샀던 크리스마스 인형인데, 좀 곰팡이 핀 것처럼 너무 더럽고, 지금 보시면, 그쵸? 군데군데가 빨아야 돼. 이거? 이것도 좀 더러운데, 그래도 이거를 잘라가지고, 요 아이만 솜인형, 그 손가락 인형처럼 남겨두고, 얘는, 이 아이를, 아니, 우리 꾸리의 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일단 잘라내고, 이어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서, 살짝 사실 좀 뜯었어요, 조금. 이렇게 이제 양 부분만 뜯으면 되는데,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아이거든요. 세척도 하고, 집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머리도 쓸까, 그냥? 왠지 이거 고양이 같은 느낌 나잖아요. 이거 어플 없으면. 꼬리 머리띠나 모자도 만들어주고 싶어갖고 사이즈가 또 맞을 것 같아요. 요것도 활용해가지고 이쁘게 한번 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뒤에 달려있던 초록 끈을 머리띠처럼 한 바퀴 둘렀고요. 모자도 고정해주려고 귀 부분에다가 고정을 해줬고 끈을 그리고 여기 머리 두개 잘라서 루돌프 뿔 모양도 해가지고 우리 꼬리한테 씌워줄 거예요. 진짜 고양이 같네요. 잘라놓으니까 손가락 인형을 쓸수 있어. 안에 솜이기 때문에 좀더 뚫어야 돼요. 얘는 좀 빨았는데도 아직 얼룩덜룩하고, 나머지는 다 세탁했는데 조금 얼룩덜룩해서, 좀 대충 빠른 거라 사실 좀더 깨끗하게 세탁까지 하면 완벽할 것 같아요. 일단 잘 만들어졌고요. 앞으로 해볼 다른 게, 위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앞으로 난게 제일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뿌리한테 조금 잘안 맞는 것 같아요. 딱 맞긴 한데 길이 사이즈가 애매해가지고요. 이것도 가위로 잘라다가 수선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씌워볼게요. 자, 머리 장식도. 엄청 귀엽죠? 뭔가 되게 운동선수 머리띠 같은 느낌인데도 모자까지 씌워서 되게 귀엽고 초록빨강 느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귀여운데, 그럼 여기 밑에 하얀 부분 잘라내고 싶어요. 조금 더 수선을 좀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도 좀 사이즈 맞게 바꿔볼게요. 빨았는데도 약간 지저분해서 세탁을 다시 해줘야 될것 같아요. 꼬리 눈을 조금 가리는 듯한 루돌프 뿔, 그리고 제대로 씌운 산타 모자. 선 잘라내서 좀 지저분한데 털어내고 옆에 좀 잘랐고요. 이거 자꾸 이렇게 뒤집어져서 좀 이어 붙였어요. 안 떨어지게. 여긴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 있는데 여기 먼저 붙였다가 떨어진 건데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안에 보일 수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만 고정시켜도 접히거든요. 일단 놔두려고 하고 너무 귀엽다 근데. 그리고 여기 옆에서 트여놨고 여기는 좀 잘라내면 돼요. 주황색 부분은 뒷모습이라 놔둬도 괜찮을 것 같긴 해. 귀찮아. 그리고 일단은 여기 옆을 다 뜯었기 때문에 꿀이 사이즈에도 잘 맞아요. 이제 다잘 들어가서 꿀이 크리스마스 모자, 머리 장식, 그 다음에 양말 집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귀엽죠? 세탁 확실하게 해갖고 여기 군데군데 얼룩진 것도 좀 빨아내고, 요 아이는 이제 잘라다가 인형을 만들겠습니다. 안에를 좀 뚫어서 손가락 장난감을 만들어 볼게요.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보시면, 아이고, 뭐 묻었네. 아, 화상 치료지. 화상 입어가지고. 털이 묻었어. 일단 꼬리 집 양말 부분 세탁도 했고요. 뒤에 고리도 달았어. 여기 이렇게 흰색 천 나온 것도 그냥 놔두려고요. 원래 꿰맸다가 떨어졌는데 이 고리가 없어도 왠지 딴 데다 걸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 일단 놔둬보고, 지금 앞서 보면 티가 안 나거든요. 나중에 뒷부분도 생기면 걸면 되니까. 날벌레 꺼져. 꺼져라. 이제 저도 모르게 처리가 이렇게 해야지. 일단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리를 걸겠습니다. 앞으로 약간 키우뚱하고 키우는데 그래도 귀엽네요. 아, 여기 너무 더럽다, 그쵸? 죄송해요. 못 긁어버리겠네. 짜라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 아이도 빨았고 세탁했고 양옆으로 이렇게 좀 꼬매듯이 뭐라 해야 되지? 좀 사이를 이렇게 좁혀놨어요. 손가락도 들어가고요. 손가락 인형으로 쓰면 돼요. 근데 손 팔다리는 움직일 수 없어. 자세히 움직일 수는 없고 줄같이 생겨요, 그죠?
제 귀여운 고양이 인형까지 완성이 됐어요. 원래 루돌프였는데. 네, 귀여운 꼬리 아크세사리까지 완성. 벌레 돌아다녀가지고 날벌레 있어서 에프킬로 뿌려야 될것 같아요. 귀여워. 어쨌든 안녕. 발매 감사합니다. 귀엽다 진짜.